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다원입니다. Hey guys, welcome back. 영어 회화 순간 패턴 200, 106번 패턴에 대한 영상 강의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106번 패턴 여러분, make sure to 뒤에 이제 to 부정사, to do something 이걸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make sure 하게 되면은 뒤에 뭐 문장을 쓸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to 부정사 쓰는 거를 이번 패턴으로 잡아봤고요. to 부정사 하는 거를 make sure 해라. 이런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그럼 make sure는 어떤 느낌이냐? 뭐 사투리라면 단디 해라 이런 느낌입니다. 단디 해라라는 느낌인데 확실하게 해라, 확실하게 하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to 부정사 하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말로 제 스타일라면은 to 부정사 단디 해래 이런 느낌을 전달을 할것 같습니다. 예문부터 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보세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영어로 뭐라 적혀 있습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갑시다. 시작. Make sure to wear sunblock. Make sure to wear sunbloc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부분에 있다는 그 동사적인 표현을 넣으면 되잖아요. Wear sunblock. 이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Sun, 태양을 block, 차단해 주는 거.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다라고 할때 wear라는 동사 쓰면 된다라는 거. 가뿐하게 흡수해 주시고 to wear sunblock. 그러니까는 우리말로 하면은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을 make sure 해라. 이런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세요 이런 느낌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먼저 제 톤으로 해볼게요. 잘 듣고 여러분들 대비하세요. 야, 내일 그 햇빛 그 장난 아니란다. 그러니까는 단디해래, 꼭 뭐뭐 해래. Make sure 뭐 하는 걸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말이야. To wear sunblock. 이렇게 좀 자를게요. Make sure 뒤에 전 자를게요. 자 합쳐갖고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래. 영어로요. Make sure to wear sunblock. Make sure to wear sunblock. 이렇게 한번 제가 먼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발음 팁을 한개 드릴 텐데요. 일단은 Make sure to wear sunblock. K 사운드 살려주시고 to 부정사 항상 강세를 우리가 빼자고 배웠죠? 그래서 Make sure to wear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sunblock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 얘가 빨리 발음이 될 경우에는요. make sure to wear가 make sure to wear sunblock 이렇게도 될수 있어요. make sure to 부정사 부분에 우리말의 티그 사운드가 리얼로 발음이 돼서 make sure to wear, make sure 이렇게도 될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실 거는요. 연우마는 여러분 빨리 발음이 될때 make sure to wear sunblock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천천히 하는데 막 make sure to wear sunblock 이럴 거면은 그냥 make sure to wear sunblock 이게 더 듣기 좋습니다. 아시겠죠? 겉멋에 우리 속으면 안 돼요. 겉멋 부리면 안 됩니다. 내실을 다져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돈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덩거리부터 한번 들이대 보죠. 날씨 지금 장난 아니다. 니안 그래도 요새 막 이렇게 주근깨 막 피고 하는데 니꼭 뭐뭐 해래. 뭐 하는 거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말이야.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붙여갖고 한번 해보죠. 가이드 잡아드리겠습니다. 단디헤레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영어로 갑시다. 시작. Make your wear sunblock. 한번 더. 단디헤레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영어로 시작. Make your wear sunblock. K 사운드 잘 살렸죠? 크크크크 사운드. 자, 잘했어요. 합쳐갖고 한번 내뱉어볼게요. 이번에는 서브타이틀 없이. 자막 없이 한번 까보세요. 같이 갑시다.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래니. 영어로 갑시다. 시작. Make sure to wear sunblock. 한번더 영어로 시작. Make sure to wear sunblock. 그렇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문 가부분화의 소화를 해봤습니다. Move on to the second one. 자, 두 번째 거 요거 준비해봤습니다. Make sure to take your umbrella with you. 요걸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Take something with someone입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가지고 가다, 챙겨가다라는 표현이 될것 같은데요. 자, 단디하라는 겁니다. 뭐를요? Take your umbrella with you. 그러니까 네가 니 우산 챙겨가는 거꼭 명심해래. 이런 느낌인 거야. 확실하게 니 우산 꼭 챙겨가야 된다잉. 우리말로 꼭 우산 챙겨가. 요런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바로 제 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once again. 일기예보 보니까는 오후부터 비 온다 카더라. 단디해래. 명심해래. 꼭 뭐뭐해래. Make sure. 뭐 하는 거야? 니 우산 챙겨가는 거 말이야. To take your umbrella with you. To take your umbrella with you. To 부정사 강세 죽는 거 이제 귀에 쏙쏙 박히죠? 자, 자연스럽게 합쳐서 내뱉어 볼게요. 우산 꼭 챙겨가래니. 영어로. Make sure to umbrella. 아, 죄송합니다. Once again. 죄송합니다.
Make sure to take your umbrella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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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빨리 발음되는 걸좀 적용하면은 to가 약간 루 정도로 발음이 돼서 Make sure to take your umbrella with you. Make sure to take your umbrella with you. 이렇게도 발음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도 연습을 해보시면 당연히 좋겠죠? 도움이 되겠죠? 자, 여러분부터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음신없이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발음 주의하실 거는 K 사운드입니다, 또. Take your umbrella이기 때문에 take your가 아니고요. K 사운드 때문에 take your 이렇게 연음이 될 거고요. Take your umbrella with you가 그냥 with you 이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 Take your umbrella with you. Take your umbrella with you. Take your umbrella with you. 신경 쓰시면서 여러분부터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가겠습니다. 덩거리부터. 일기예보 보니까 비 온다 카더라. 꼭 뭐뭐 해래? 뭐 하는 거요? 네가 네 우산 챙기는 거 말이야. 연음 신경 쓰면 잘 내뱉어 봤어요. 잘 나와요. 가이드 잡아줄 테니까 한 문장으로 할때 다시 한번 내뱉어 봐요. 갑니다. 꼭 뭐뭐 해래? 네 우산 챙기는 거 영어로 갑시다. 시작. Make sure to take your umbrella with you. 한번더 바로 가이드 잡을게요. 영어로 가세요. 시작. Make sure to take your umbrella with you. 이건 칼인 칼 같은데 그죠? 칭칭칭칭칭 그죠? 자, 한 덩어리로 가볼게요. 우산 꼭 챙겨래. 영어로 보지 마시고 시작. Make sure to umbrella.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갑시다. 우산 꼭 챙겨래. 영어로 갑시다. 시작. Make sure to take your umbrella with you. 한번더 갈게요. 우산 꼭 챙겨라. 영어로요. Make sure to take your umbrella with you. Make sure to take your umbrella with you.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을 건 맞아야죠.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Make sure to call me when you get there. Make sure to call me when you get there. Make sure to call me when you get there. 가세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 뭐 이해가 되겠죠? 단디 하라는 겁니다. 꼭 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To call me. 나한테 전화 꼭 하라는 겁니다. 언제요? When you get there. 네가 거기 도착하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바로 갑니다. 야, 꼭 뭐뭐 해래. Make sure. 자, to 부정사 걸게요. 뭐 하는 거요? 내한테 전화하는 거 말이야. 네가 거기 도착하면. To call me when you get there. To call me when you get there. 자, 자연스럽게 합쳐볼게요. 꼭 뭐뭐해. 나한테 전화하는 거. 네 거기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합치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Make sure to call me when you get there. 한번 더. Make sure to call me when you get there. 빨리 하면은 Make sure to call me when you get there. Make sure to call me when you get there.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그 표현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아니, 그러니까 제스처를 왜 자꾸 하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그 직접적으로 입으로만 익히는 거랑 또제 우리가 동작이랑 같이 해서 흡수하는 거랑 또 약간 다르거든요, 정말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래 앉아갖고 니는 죽여라. 나는 그만 들을란다. 귀찮다. 니가 알아서 나한테 주입해라. 그래. 잘 씨부리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제가 이러면 여러분들도 폰으로 보면 이렇게도 해보시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에? 자, 바로 갑니다. 여러분. 덩그리 잘라드립니다.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야, 니꼭 뭐뭐 해야 돼? 자, 뭐 하는 거요? 나한테 전화하는 거, 네가 거기 도착하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저보다 어리면은 확 그냥 저보다 형님 누님이시면은 에헤이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합쳐갖고 한번 가볼게요. 제가 가이드 잡아드리겠습니다. 꼭 뭐뭐 해래, 꼭 나한테 전화해래, 네 거기 도착하면 영어로 갑시다. 시작. Make you call me when you get near. 한번더꼭 나한테 전화해. 네 거기 도착하면 영어로 시작. Make you call me when you get there. 자, 가이드 잡은 거 생각하면서 바로 한 문장으로 뱉어볼게요. 그 도착하면 내인데 꼭 전화해래. 영어로 갑시다. 자막 보지 마세요. 시작. Make sure to call me when you get there. 한번더 영어로 시작. Make sure to call me when you get there. 빠른 버전으로 한번더 시작. Make sure to call me when you get there.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입으로 나오죠? 신기합니다. 기적이에요. 자, 마지막 문장 요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Make sure to come back before 9pm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저녁에 뭔가 좀 해야 되나 봐요. 저녁에 뭔가 해야 되는 거. 제가 여기 그 대화문도 요거로 제가 잡아놨죠. 대화문도에서 부모님 이제 그 결혼 기념일이니까 Make sure to come back before 9pm. 9시 전에는 꼭 집에 와야 돼. 요런 느낌 전달하는 문장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Come back. 언제? Before 9pm이니까는 9시 전까지는 꼭 들어와라라는 느낌 전달이 되겠습니다. 바로 재단갑니다. 오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꼭 뭐뭐 해. Make sure. 뭐 하는 거요? 집에 오는 거 말이야. 9시 전에. To come back before 9pm. 자연스럽게 붙여서요. 오빠, 오후 9시 전까지 꼭 들어와야 돼. 영어로. Make sure to come back before 9pm. Make sure to come back before 9pm. Make sure to come back before 9pm.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넘길 거고요. 발음적인 거, 투 부정사 항상 강세 빼기. To come back, to come back, to come back. 그리고 before 발음, 우리 그 before로 발음도 되고 before로도 발음이 된다는 거 우리 한번 다뤄봤을 겁니다. Before 9pm 혹은 경우에 따라서 before 9pm 이렇게 발음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 사운드, before 아닙니다. Before 토끼 이빨. 가겠습니다. 꼭 뭐뭐 해야 돼? 뭐 하는 거요? 집에 오는 거 말이야. 9시 전까지. 자, 레벨터 보셨죠? 합쳐갖고 갑시다. 꼭 뭐뭐 해야 돼, 오빠. 집에 오는 거 말이야. 9시 전까지. 영어로 갑시다. 시작. Make sure to come back before 9pm. 한번 더. 9시 전까지 꼭 들어와. 영어로 시작. Make sure to come back before 9pm. 잘했어요. 자막 안 보고 한 번에 뱉어볼까요? 오후 9시 전까지 꼭 들어와야 돼. 영어로요. Make sure to come back before 9pm. 오후 9시 전까지 꼭 들어와요. 영어로요. Make sure to come back before 9pm.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예문까지 잘 소화를 해보셨습니다. Excellent, everyone. 자, 106번 패턴 뭐였습니까? Make sure to do something. Make sure라는 표현 뒤에 to 부정사 쓸수 있는 패턴에 대해서 잘 배워봤습니다. 진짜 많이 쓰게 될 거고요. 꼭 투부정사 하도록 해요. 요런 느낌. 확실하게 투부정사 하세요. 요런 느낌이 전달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밑에 스텝 1, 2 많이 읽어보시고, 많이 들어보시고, 또 많이 풀어보시고, 여러분 꼴꼭 맹글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는 당연히 뭐겠어요? What's next? 당연히 여러분들 고유의 문장들 한번 직접 떠올려 보고, 댓글도 남겨보고 하는 과정들이 이제 또 진행이 돼야겠죠? 정말 고생들 하셨고요.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팟캐스트 들으신 분도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하기 같은 건 센스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영어의 순간 패턴 200, 전대건이었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욕 봤습니다.